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관부터 압도적인 네. JHS에서 제작이 되는 컬러박스 V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2예요. JHS 페달스 컬러박스는 비틀즈부터 라디오헤드에 이르기까지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사운드를 라이브 환경이나 스튜디오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빈티지 니브 예, 100% 아날로그 회로와 설계를 이용해 디자인되고 만들어진 페달입니다. 보컬이나 베이스, 키보드, 어쿠스틱 기타에도 사용이 가능한 스튜디오 퀄리티 장비고요. 컬러박스 V2 페달은 기본적으로 V1과 같은 기능에 확장성이 더해진 EQ보다 웅장한 클린 헤드룸을 위한 하이로우 스위치, 48V의 컨덴서 마이크를 위한 48V 팬텀 파워의 패스 등의 새로운 기능을 갖추고 성능이 향상된 페달입니다. 이 리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스튜디오 장비라든지 이런 레코딩 쪽에 지식이 없는 뮤지션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콘솔이죠. 그래서 전설의 네. 명기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프로뮤지션들입니다 알고 계시는 영역이긴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옛날에는 이제 지금이야 디지털화가 돼서 이제 뭐 컴퓨터로 이제 바로 녹음받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콘솔로 받았죠. 네. 그 콘솔 중에 니브라는 이제 1073이라는 전설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 프리를 거치면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스튜디오 가보시면은 그게 이제 빈티지 명기는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요즘 거는 이제 뭐 또 새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외국에서 공수를 해요. 어떻게 공수해 오느냐면 그 큰 거예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그게 한 줄을 떼요. 떼서 그거를 따로 이제 커스텀 뭐 박스 랙형처럼 만들어서 재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개당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지급을 하고 해서 이제 한 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쿠스틱 기타라든가 뭐 일렉이든 뭐 베이스든 뭐 보컬이든 그쪽을 프리를 거쳐서 이제 다시 요즘 저희가 쓰는 현대 기기로 뭐 이제 녹음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이 페달형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버전 1에 있어서 이제 버전 2가 나왔잖아요. 지금 버전 1에 있었던 사실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제 버전 1에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핑 노이즈가 있었어요. 버전 1에는 그 그냥 키면 빵! 빵!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라이브 때 쓰고 싶은데 이게 라이브 때는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켜놓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끄지 말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히스 노이즈가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음을 할 는 어떤 공간에서는 어떻게든 뭐 가겠지만 그쵸. 그 뭐 예를 들면은 정말 500석이 뭐야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만 가도 이 히스 노이즈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되게 주목을 받았어요. 니브 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외면을 받게 된 페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쓰시는 분들도 그게 그 맛이 명기라고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외면했던 페달인데 버전 2는 어떨지 좀 이제 앞으로 기초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촬영 직전에 잠깐 그 문제점이 우려가 돼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먼저 해봤는데 이 기능적인 부분도 네.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아까 말한 문제도 뭐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이 들더라고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컬러박스 V2는 XLR 단자와 4분의 1인치 인풋잭을 통해 기타, 베이스 등의 악기와 마이크로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인풋 설정은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오른쪽 옆면에 인스트 XLR 스위치로 설정이 네.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스터, 컬러박스의 전체적인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리 볼륨, 내장된 두 개의 게인 스테이지 간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일반 페달들의 게인이나 드라이브 노브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스텝, 다섯 개의 프리앰프 스테이지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1번은 18dB, 2번은 23dB, 3번은 28dB, 4번은 33dB, 5번은 39dB. 와, 많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하이로우 토글, 클린 헤드룸의 양을 조절합니다. 로우
모드에서는 브레이크업 없이 극단적인 클린 사운드를 얻을 수 있고요. 디스토션 사운드가 필요 없는 사운드에 최적화된 톤 쉐이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이 모드에서는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 퍼지에 최적화된 볼륨 스펙트럼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하이로우 게인 스위치와 더불어 오른쪽 옆면에 마이너스 20dB 패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기능은 XLR 인풋 모드에서만 작동을 하고요. 고출력의 마이크 사용 시 볼륨의 조절을 위해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EQ 섹션, EQ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3개의 시프트 컨트롤이 추가되었고요. 이 시프트 노브들은 기존의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어지며 각각 트래블, 미들, 베이스 노브들의 주파수 범위를 조절을 합니다. 하이패스, 노브 아래에 있는 토글 스위치로 설정이 가능하며 옥타브당 6dB의 기울기로 60Hz to 800Hz 범위를 조절을 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노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밑에는 EQ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기존의 V1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V2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클린 사운드였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노브를 한 번씩 돌려가면서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방금이 1번이었고 2번 플러스 23dB였고요. 자, 좀 더 갑니다. 3번 플러스 28dB 다 박살나는 거 아니죠? 오. 제가 지금 세게 치질 못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되게 굉장히 살살 친 거고요. 강하게 치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다 올릴 수 있을까요? 4번까지만 한번 가볼게요. 4번까지. 이 다 못 올릴 것 같은데. 33dB. 아, 오히려 4번까지 가니까 네, 더 네. 매력적이네요. 네. 정말 이 웅장한 헤드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다이나믹이 엄청나죠. 네, 레인지도 엄청 넓고 굉장히 힘있는 사운드. 5번을 잠깐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아,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얘가 갑자기 에릭 클랩튼 시그네처가 됐는데?
따뜻하고요. 어, 훌륭합니다. 제가 이 환경상 5번까지는 힘들 것 같고, 소리는 저는, 이 스텝, 노브만으로 두고 따졌을 때는 4번이 제일 취향이긴 하거든요. 4번으로 한번 두고, 볼륨을 좀 줄인 상태로 한번 리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를 조금만 줄이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프리를 조절을 해볼 텐데, 프리를 한번 이렇게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륨을 좀 더 줄일게요. 네. 이제 이거 와 이거 아 저는 사실은 지금 네. 오늘 리뷰하면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JHS에서 이제 컬러박스 버전 2 그러니까 컬러박스 버전 어쨌든 이제 페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컬러박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도 된다고 해서 내놨지만 어쨌든 이제 이펙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주자들이 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페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기타 페달로 리뷰를 하는 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거 리뷰라는 것 자체가 그런 개념이 아닌데 네. 그렇게 리뷰하는 게 맞나라고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기타 페달로서도 충분하게 그렇습니다. 자기 유니크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 훌륭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 연주자들은 항상 느낄 거예요. 이 환경 어디서 공연하느냐, 어디서 공연하느냐, 그 환경에 따라서 사운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페달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겠다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페달과 함께 물려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시계즈만 단독으로 사용한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12시입니다. 네. 시계절만 한번 꺼볼게요. 네. 지금.
멋있고 이 뭐랄까 사운드 자체가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뭐랄까 정말 듣기 좋아지고 멋있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저는 처음 접하는 느낌의 페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 이름과 네. 이 소리가 일맥상통하지 않나. 컬러 박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고요. 이게 지금 끄면요 여러분 컬러 박스를 끄게 네. 되면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 기회가 된다면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어쿠스틱 기타라든지 베이스 그리고 보컬 라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코딩 타임즈도 좋고 저도 사실 그 생각도 이미 했습니다. 일단 뭐냐면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한번 따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이걸 공부를 해와야 된다는 실제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희가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환경 안에서 페달처럼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콘솔에서 영향을 받은 콘솔을 스톤박스 형태로 제작을 한 페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는 시간이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EQ를 조금 만지면서 몇 가지 사운드만 더 들려드리고 이거는 약속을 드릴게요.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레코딩 타임즈에서 꼭 추가적으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미드를 한번 많이 높여보고 싶어요. 네. 저음도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하이로우 토그를 이용해서 브레이크업 없이 클린한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페달도 빼고요. 로우로 한번 세팅한 상태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이 딱 줄어드네요. 네, 볼륨을 맞춰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버가 켜져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끄면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아, 이거 참 명기다. 이거 진짜 명기예요.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정말 멋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의 페달이다라는 얘기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페달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걱정이 동시에 듭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현장에서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 컬러박스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과연 이게 녹음을 통해서 유튜브로 재생이 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꼭 매장 방문하셔서 어떤 페달과 연결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기타와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고 사운드를 꼭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네, 2020년부터는 저희도 이제 그 뭐 많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내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모니터했을 때도 아, 이 정도면은 그때 들은 느낌이 전달이 된다라는 그 아웃풋을 저희도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씩 세팅을 바꾸고 있고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 볼 수 있게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브레이크업 없는 클린, 로우 모드랑 약간 브레이크업 된 듯한 이 하이 모드 양쪽 사운드를 다 들어봤는데 양쪽 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권장 사항에서는 하이 모드, 그러니까 디스토션 사운드라든지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할 때 하이 모드를 쓰면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냥 클린 사운드에서도 하이 모드를 쓰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요.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컬러박스 V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운드에 새로운 색깔을 입힌다. 피처링 밥아저씨. 약간 요렇게 드릴게요.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색을 입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부스터나 프리들이 갖춰진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채워준다, 뭐 부스팅 시켜준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이 컬러박스는 아까 현영님도 이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뭐 레인지면 레인지 확보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강조돼야 될 EQ 영역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멋지다는 표현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저도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되게 좀 딱 여러분들께 와닿게끔 뭔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말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엔지니어들도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하고 정확한 엔지니어가 있다면 이 친구는 굉장히 실력파이긴 한데 굉장히 감성적인 엔지니어다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컬러박스 V2에 대한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와신 상담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 말대로 V1에서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페달인데 정말 이를 갈고 뼈를 깎고 정말로 와신 상담에서 만들어낸 완성형 페달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V3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겠죠. V3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이 시점에서는 V2만으로 모든 연주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점 11점 Unbelievable. 정말 2020년 첫 만점 기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만점 기여인 것 같고요. 1월 달에 나온 첫 기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력한 페달이고 정말 제가 강력합니다. 꼭 약속을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추가적인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왜 저거밖에 안 보여줘? 왜 저거밖에 리뷰를 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워낙 방대하고요. 네.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를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이 다양한 포맷으로 들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서는. 이게 일렉 기타 페달로만 한정 짓고 팩트하면서 다루면은 사실은 반의 반쪽짜리 리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다른 포맷으로 리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JHS의 페달. 신제품들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JHS의 페달을 리뷰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